티라노사우루스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색깔이 되는 부분을 아래로 놓습니다. 다음은 앵무새 접기 기본형을 만들 건데요. 자, 접었다 펼쳐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다음엔 여기랑 여기를 맞춰서 접습니다. 그러면 여기 끝부분 여기가 여기 중심선을 따라가거든요. 거기 주의해주세요. 펼치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다음엔 뒤로 돌려서 여기 끝부분을 뾰족하게 해서 그리고 접습니다. 자, 이제 모두 펼쳐주시고요. 자, 먼저 아랫부분을 접고 반대쪽도 접으면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지금 이 라인을 따라서 접기를 해야 되거든요. 접었던 걸 다시 펼치고, 제가 여기 손톱으로 자국을 냈거든요. 자, 여기에요, 여기. 요 세모 모양의 모서리가 있는 여기를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야 됩니다. 자, 세모 모양의 모서리를 해서 수직으로 접는데, 접기선이 있는 요한 칸, 여기만 접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여기 모서리 있죠? 요 끝부분을 위로 해서 접습니다. 자, 아까처럼 다시 원래대로 여기까지 됐죠? 여기 방금 낸 접기선이 있어요. 그 접기선을 접어서 내리는데, 자, 접어서 내리면 이게 아래쪽으로 오잖아요. 네, 이렇게 옵니다. 자, 어디까지 가느냐? 이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게 이렇게 봐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거의 똑같다 싶으면은 거기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반을 접을게요. 다음에 얘를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 올리고 안으로 넣어젓기를 해서 위로 올립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접은 선대로 아래로 내리는데 이번엔 여기 딱 맞추면 되겠죠? 접고 이 부분을 위로 접었다가 펼쳐서 안으로 넣어줬기를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내리고요. 지금 접은 부분을 이제 학접기 합니다. 고, 뾰족하게 접어서 다시 펼친 다음에 기를 안으로 넣어줬기, 안으로 넣어줬기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엔 얘를 올리고요. 자, 그다음엔 뒤로 돌려서, 아, 뒤로 돌리지 않네요. 네, 지금 여기 그 아이스크림 접기 하나로 접은 선이 있을 거예요. 그 선을 다시 한번 접은 다음에 여기를 펼쳐서 물고기 접기를 해주세요. 지금 요 라인은 이미 접혀 있는 선이고요. 여기를 잘 매만져서 물고기 접기 기본형이 만들어집니다. 이쪽도 접었다 펼치고 쭉 눌러서 물고기 접기 기본형을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형태가 되겠고요. 자, 계속 이어갑니다. 뒤집어 주세요. 네, 여기 뾰족한 부분을 중심선에 맞춰 접습니다. 이때 너무 이 중심선을 가까이 접으면 나중에 반으로 접을 때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0.5mm 정도 여기에 약간만 0.5mm 정도를 띄워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을 아래로 접고 반으로 접습니다. 자, 요게 앞다리고 여기가 뒷다리가 될 거예요. 네, 먼저 머리를 먼저 접죠. 자, 머리는 여기 접기선 있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접었다가 펼친 다음에 밖으로 뒤집어 접습니다. 모양이 되게요. 그 다음에 머리를 벌려서 이 안쪽에 있는 종이를 밖으로 빼내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접습니다. 자, 이 모양이 됐으면 그 다음에 끝부분은 적당히 안으로 넣어서 티라노사우루스 얼굴이 되도록 합니다. 다음 앞다리는 끝까지 펼쳐 접으세요. 그 다음에 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접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발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접어가지고 작은 앞발을 표현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접겠습니다. 앞발이 됐죠? 자, 다음은 뒷다리인데 뒷다리는 꼬리랑 같이 접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다리가 시작되는 부분 있죠? 여기. 여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꾹꾹 눌러서 안으로 넣어 접기를 해서 접습니다. 어디까지 접느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접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아까 접었다 펼친 선 자국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자국을 그대로 접는데, 자, 이렇게 접으면 꼬리 부분이 이렇게 딸려 올라갈 거예요. 딸려 올라가는 부분을 앞다리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접습니다. 자, 반대쪽도 지금 여기 접기선이 있는데 그 접기선을 그대로 접으면서 딸려 올라가는 이 꼬리 부분을 꾹 눌러서 앞뒤 똑같은 모양이 되게 접습니다. 네, 꼬리가 되게 날렵해졌죠? 자, 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오리발처럼 돼 있는데 얘를 가운데 방향으로 접어서 발과 발톱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다리 두개 만들어졌고요. 자, 뒷다리 두 개도 예, 이 정도로 펼쳐져 주면은 이렇게 놨을 때잘 섭니다. 예, 위에서 보니까 좀 그런데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예, 티라노사우루스가 완성되었습니다.